남녀 탐구 생활. 남자는 학교를 끝내고 집에 갔어요. 오늘도 오자마자 에어컨을 켜는군요. 저런저런 씻지도 않고 바로 잠드는군요. 여자가 학교에 왔어요. 양손 가득 책으로 가득해요. 아, 인생 X다. 오 마이 갓. 남자가 욕을 하면서 여자 옆자리에 앉아요. 남자는 앉자마자 게임을 해요. 공부 300만원 내고 아 개꿀띠. 아 유진아 공부 좀 해. 여자가 시끄러운 소리에 짜증을 내요. 여자가 학과에 대해 설명을 해요. 아 시준아, 제 교육 없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실무 교육 체계를 갖추고 관심 분야별 뉴 IT 교육 과정 운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개설했어. 남자가 졸업 후에 뭐 하냐면서 짜증을 내요. 아니 그럼 나는 졸업 후에 도대체 뭐 할지 모르는데. 졸업 후 취업에 대해서 걱정된다고? 정보처리 산업기사, 정보보안 산업기사 등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서. 여자가 졸업 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. 아, 우리과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? 컴퓨터, 정보, 스마트폰과 화이팅!